김광훈 목사의 은행은 이런 극단적, 적대적, 대립적 사고 구조의 한 표본이자 그 산물입니다. 극단적, 적대적 이념이나 신념을 기독교 신앙과 뒤섞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훼손하고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세속적 욕망으로 정치에 나서려 한다면 교회나 교회 기구를 끌어들이지 말고 목사라고 내세우지도 말고 한 개인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성은 하나의 기구에 있지 않습니다. 한기총은 대표성이 현저히 약화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대다수는 이 일로 부끄러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끄러운 마음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희화거리가 뉴스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추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로서 뭐 간첩으로서 이런 소리까지 하는데 그것이 계속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도하지 않아야 되는데. 목사가 교회의 성직자의 자격으로 파당 정치에 관계하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 알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와 교회 대표의 이름으로는